오랜만에 비가 와요. 해수욕도 없다가 엄청 오랜만에 왔네. 점심 먹으러 와서 이게 런치 메뉴. 여기가 그 우리 예전에 갔던 사비오 볼페 있잖아. 거기랑 같은 데야. 어떤 생면만 취급하는. 일단은 케일 샐러드, 브라타. 요게 이제 서버가 와서 오늘의 파스타. 한 두 개 파스타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될 것 같아. 여기 있네. 여기 시스터 레스토랑이라고 써있네 여기. 저희가 여기를 갔었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분위기도 좋고. 네, 여기 요 세 개가 다 같은 레스토랑이라는. 근데 여기는 저녁밖에 안 하고 예약이 불가해요. 예약 안 돼? 되는데 막 진짜 힘들어. 아, 너무 힘들다고. 아무튼 핫한 레스토랑이요. 근데 여기도 되게 많이 핫하네요. 주말에 여기 편하다 여기가. 가게가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바닥도 너무 예뻐요. 케일 샐러드랑요. 위에 브레드크럼이 올려가 있네요. 그다음에 브라타랑 밑에는 바질? 바질 페스토. 그다음에 발사믹 비니거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하우스메이드 같이 하네요. 먹어봅시다. 맛있을 것 같아. 고슬고슬. 어때? 맛있어? 이거 되게 맛있다. 맞아. 치즈의 그 풍부한 향이랑 그다음에 엄청 뭐 크런치한데? 이빵 브레드크럼이 엄청 바삭바삭해. 그리고 케일 자체가 좀 아삭아삭한데 식감이 되게 잘 어울려. 엄청 쫀쫀해. 안에 크게 한 입 먹어봐. 맛있어? 맛있다. 엄청 신선해. 먹어봐. 그 빵이 왜 이렇게 맛있냐? 빵도 너무 맛있어요. 촉촉한 거 봐. 빵 진짜 맛있다. 빵 너무 맛있다. 빵 브라타가 혜트다. 아니야, 폼카치아도 너무 맛있어. 폼카치아 너무 맛있다. 같이 나온 브라타. 오늘의 파스타. 여기는 연어가 들어있대요. 케이퍼도 들어있고 토마토 소스 베이스. 먹어봐. 짤까봐 좀 덜 짜게 해달라고 했는데 딱 맞네요. 맛있다. 그리고 여기가 다 생면이라 그런지 면이 너무 부들부들하고 되게 색다른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연어. 이거는 브런치 피처. 그냥 시켜봤어요. 안 먹어봤어. 에그인헬 같은 느낌. 이렇게 빵이랑 같이 주는데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네? 이것도 하나도 안 짜고 맛있다. 빵이 기가 막혀. 빵이랑 올리브유랑 이게 너무 맛있어. 둘이서 오면은 솔직히 아까 그 샐러드 두 개랑 파스타 하나는 충분할 것 같아. 그치? 빵이랑 같이. 아니면 그냥 파스타 두 개? 서버한테 물어봐가지고 오늘의 파스타? 빵 무조건 시키세요. 가게가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여기서 만든 면이겠지? 모르겠다?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만든 면도 살 수 있어요. 이런 소스도 있고. 여기는 진짜 딱 추구하는 대로 이탈리안 가정집 느낌이에요. 맛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쁜데 맛도 있어요. 살비볼페 거기도 걔네가 설명해놓은 표현은 홈메이드 이탈리안이라고 써있어. 근데 거기는 좀 너무 대기업 느낌이고 여기는 진짜 딱 할머니 집에서 밥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직원들도 되게 친절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무엇보다 정말 유럽 여행 가 있는 느낌? 여기도 수천이야 솔직히. 수천입니다. 아주 허름해 보이는 집이지만 맛있는 곳이에요. 캄보디아 베트남 음식점인데 엄청 맛있어요. 여기는 예약도 안 받고 무조건 와서 기다려야 돼요. 대기를 타야 돼요. 콧대가 높아. 뭔가 상장을 되게 많이 받은. 이게 항상 1등이야. 뭐에 1등이야? 몰라. 에이시안푸? 신문들, 신문사들이 뽑는 1등. 근데 여기는 딱 세 가지 메뉴만 시키면 돼요. 뭐냐면 34번 럭락, 소고기가 올라간 밥이랑, 그리고 71번인가? 버터비프. 버터비프. 마리네이드 버터비프랑, 그리고 치킨 윙. 어딨어? 치킨 윙 라지로 시키자. 18번? 여깄다. 푸놈펜 딥프라이 치킨 윙 라지. 라지로 먹어. 이게 제일 맛있어. 시키면 딱 좋아요. 양도 굳이 하고 시켜볼게요. 여기는 예약도 안 받아서 무조건 와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데 남편이 여기는 30분이나 기다려줬어요. 자, 오랜만에 와서 기대된다. 여기는 많이 기다려서 자주 오기가 좀 힘들어요. 맞아, 전 이게 솔직히 식사 시간 너무 안 돼. 맞아, 맞아. 애매한 시간에 많이 돼. 일찍 온다고 한 5시 넘어서 왔는데 그래, 한 40분? 40분 기다렸는데 저렴한 음식점 중에서는 거의 탑이야. 와우. 버터비. 근데 이거는 고수 향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저는 엄청 좋아해서 이게 되게 맛있어요. 이거 좀 찢어볼게. 이렇게 고기를 살살 찢어서 살짝 비벼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네. 양념이랑 잘해서 고수를 많이 먹어야 돼요. 땡큐. 엄청 새콤하고 맛있어요.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 그리고 여기 마늘 칩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맛있는 것 같아. 맛있어. 익숙한 맛은 아닌데 맛있어. 버터 맛도 있고. 얘는 롱랍. 불고기 같은 고기가 있고, 이거 프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전형적인 그 베트남 피쉬 소스 있죠. 이게 같이 나와요. 이거를 싹 뿌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맛있겠다.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 이거 솔직히 맛있어. 이거. 진짜 불고기 밥 같아. 딱 그 동남아 쌀 맛. My favorite이야. 치킨 윙. 이거 솔직히 백두도 베스트야 얘는. 진짜 그 정도야? 치킨 윙은 얘가 최고야. 그리고 소스도 되게 맛있어요. 라임 주스인 것 같은데. 후추 들어간. 후추 많이 들어간. 먹어봅시다. 기가 막혀. 그냥 먹어도 맛있어. 찍어 먹으면. 여기는 솔직히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어. 그리고 원래 밴쿠버 음식 다 짠데 여기 생각보다 짜지가 않아요. 많이 먹어. 여기 나중에 밴쿠버에 친구 오면은 무조건 내려와야 돼. 데리고 올 거야? 무조건 내려와야 돼. 왜냐면 이런 음식을 한국에서 잘 못 먹는 음식이잖아. 근데 솔직히 밴쿠버 사는 사람이면은 내가 모를 수는 없어. 너무 알지. 그래도 안 먹어봤다면 꼭 와봐야 돼. 맛있다. 많이 먹어. 클리어. 아쉬워? 아무래도 양이 늘은 것 같아요. 아쉬운데 이런 걸 먹고 있네.
우리 팀에 캄보디아 출신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인증해줬어요. 여기 맛있다고. 그러면 거의 검증된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워낙 우리가 먹어도 맛있는데. 아 맞아.